아이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행복 채널 황닥입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돼서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9월 27일 이제 4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학생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아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도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세에서 17세 총 277만 명이 대상이고요.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이제 10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6세에서 17세, 즉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에 출생하신 여러분들은 10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기간은 10월 29일까지고요.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에서 15세, 즉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접종은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이에요. 그리고 접종 간격은 3주입니다. 아, 그리고 출생 연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학년에 상관없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은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고요. 접종 방법은 이제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을 한 다음에 접종을 하게 되고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여 백신 접종은 나이와 상관없이 10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접종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애매한 말이 있어요. 이 선택은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책에 나와 있냐면요. 소아청소년에게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접종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저질환이요, 당뇨, 뭐 비만,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 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소아청소년에서는 좀 드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학생 여러분들은 좀 적은 편이죠. 성인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고 이것을 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이제 접종에 대한 관리는 이제 학교를 하게 돼요. 학교에서 이제 접종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 관련 사전 안내는 이제 접종 안내문, 동의서 배포 등을 통해서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 및 대처 요령, 사전 예약 및 접종 일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할때 이제 출결 처리 방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접종으로 인해서 평가 불참할 때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사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사전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 당일과 접종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출석 인정 결석을 하게 됩니다. 진단서는 첨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3일 이상 지속돼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서 질병 결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은 이제 교내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사유로 해서 이제 결성을 하게 될 경우 1일 1회 이상 학교에서 안전한지 건강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의료기관 비상 연락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12에서 17세 학생 여러분들에게 접종을 이제 하게 한 거는 이제 뭔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병관리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독일, 이스라엘, 영국,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에서는 이미 접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고등학생 3학년 및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미 접종을 하였는데 이상 반응이 있긴 했지만 질병관리청의 판단은 위험성보다는 이득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근염도 있었고 심낭염도 있었고요. 아나필락시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 반응은 있긴 있지만 이제 사망은 없었고 좀 이상 반응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모든 접종한 그 고3이나 수험생들에게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이상 반응 신고한 경우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CDC에서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과 위해를 비교했을 때 이득이 더 많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에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이득은 코로나19 발생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게 줄어드는지, 그걸 이득으로 봤고요. 위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이 생기는지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득과 위험을 판단했을 때 이득이 좀 크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청소년에게 mRNA 백신, 즉 화이자 백신인데요. 이것 이외에는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백신이 없고요. 학생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 추가적인 보호막이며 일상으로 복귀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접종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CDC에서는 코로나19 발병 후 오래 지속되는 증상도 예방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추가 이득도 있기 때문에 12에서 17세에서는 좀 권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심근염 등에 대해서 부작용,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8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제외를 했었었는데요.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그리고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때 소아청소년 본인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함께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꼭 습득을 하고 접종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 본인도 그리고 보호자분도 함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아청소년 여러분들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종 과정과 접종 환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능하면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정말 안전하게 안내를 해서 접종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을 바란다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자, 12세에서 17세 우리 학생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 맞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부작용 이상만이 걱정돼서 맞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정보도 잘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도 한번 좀 보시고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도 한번 보면서 부모님과 안전한지 위험한지에 대해서 적절히 상의하신 다음에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뭐 알레르기라든가 뭐 아나필락시스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요. 다니던 병원에 꼭 방문해서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을지 꼭 상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학원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코로나 꼭 시국이 빨리 끝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